372쪽의 10절 이 Fourier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디에 어플라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 중에 한 예로서 이 사운드 프로퍼게이션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소리가 들린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소리를 내는 음원에서 공기를 진동시키죠. 그래서 공기가 진동하는 그 형태가 종파라 그러죠. Longitudinal wave. 그래서 이제 공기층을 압축 이완, 압축 이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웨이브가 전파가 돼서 우리 귀에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듣는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에어 프레셔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진행할 때그 진행하는 방향 으로의 그 공기의 그 압력이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소리가 전달되죠. 그래서 그 메인 펑션은 이제 프레셔인데 그 프레셔 함수가 거기 그림 10.1에 있죠. 그래서 한번 대강이라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드 펑션이에요. 어드 펑션. 어드 펑션이니까 어드 펑션은 또 우리가 또 뭔가 또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만드는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 이제 이게 시간의 함수잖아요. 시간의 함수로 압력이 변화하는데 여기가 이제 1048분의 1초예요. 요 점이 1048분의 1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내려가는 거는 여기가 1인데 요 내려가는 건 여기가 또딱 1이 아니에요. 요 위에는 1인데 요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8분의 7이에요. 마이너스 8분의 7 되고 올라가는 것도 완전 1이 아니고 똑같이 여기 8분의 7까지만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게 이제 간격이 요 하나 간격이 1048분의 1초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524분의 1초가 되죠. 여기가.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어드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여기가 이제 똑같은 간격이죠. 여기 마이너스 1048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어드 펑션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건 1까지 내려와야죠. 그죠? 1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이제 1이죠. 1 내려가서 이제 여기 이제 8분의 7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7이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도 8분의 7까지만 올라가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드 펑션이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t 하면 요로 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이너스 t 하면 요로 가는데 여기 아까도 봤지만 마이너스 8분의 7이고 요게 8분의 7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어드 펑션이 되는 거죠. 그죠? 어드 펑션. 그래서 어드 펑션 되면은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에 그 AN, 코사인 관련되는 게다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피리어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이제 524, 요까지가 한 주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는 524분의 1, 52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62분의 1초가 바로 이제 요 압력의 주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의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진동수 F는 요 피리어드를 갖다가 T라 그러면은 요거는 T분의 1이 되니까는 결국 이제 262회가 되죠. 262 퍼 세컨드니까 1초에 262번 진동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기가 지금 262분의 1인데 주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푸리에 페라미터로 바꿀 때그 주기가 2L이죠. 그죠? 주기는 2L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L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파이를 썼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L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L이라고 하는 건 차원이 있는 양이죠. 그래서 앞에서 뭐 길이의 차원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L은 시간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2L이 262분의 1초니까 L은 524분의 1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주기가 2L인데 그게 262분의 1초고 그 반주기는 524분의 1초. 그래서 이제 B에는 L분의 1에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fx의 사인 L분의 mπx인데 이것이 지금 fx가 이게 odd function이죠. fx가 odd function이고 sin 또한 odd function이니까는 이전 전체가 even이 되죠. even이 되니까 0에서 L까지만 해주고 두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2 넣고 L분의 1은 어떻게 되죠? L분의 1 하면 524가 되죠. 524 세크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쓰고 524만 쓰고 그리고 이제 반주기죠. 반주기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0부터 524분의 1까지 PT의 사인, 이제 여기 보면은 L분의 nπx인데 L분의 1이 524죠. 그죠? 그래서 L분의 1 대신에 524집어 넣고, 그다음에 nπ, 그다음에 여기 x가 여기서 이제 시간 t가 되는 거죠. t, dt.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게 0부터 1048분의 1, 0부터 1048분의 1까지는 1이죠, 1. 그죠? BT가 1이니까 그냥 요것만 그냥 남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48분의 1에서 524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 8분의 7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BT가 마이너스 8분의 7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죠. 524n파이분의 1에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마이너스 코사인의 1048분의 1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요 t에 집어넣는 거죠. t에. 그럼 1048분의 1이니까 1048분의 524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n파이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은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선 플러스죠. 그죠? 여기는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고 여기는 이제 앞에 또 마이너스가 또 하나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524n파이분의 1에 마찬가지로 이 위에 거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제 n파이가 되죠. t 대신에 52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코사인 n파이 되고 마이너스에 이제 1048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제 2분의 1이 되죠. 코사인 2분의 n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 1048이 있으니까 524 있으니까 여기 이제 2가 되죠. 그죠? 2가 되고 n파이 공통이니까 빼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n파이분의 2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요 부분이 요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코사인 2분의 n파이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n파이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n파이의 8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5의 코사인 2분의 n파이 되죠. 더하기 8분의 7의 코사인 n파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수를 한번 구해보죠. 뭐 예를 들어 몇 개만 구해보면 b1 하면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니까 파이 분의 2에
뭐1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니까 0이 돼 버리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1이고 코사인 파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8분의 7 해서 4파이 분의 1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계열로 이제 B1, B3 쭉 계산하면 되고, B2의 경우는 보면 이제 n이 2니까 2분의 1이니까 파이 분의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n이 2니까 코사인 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는 이제 플러스 8분의 15가 되고, 코사인 2파이니까 코사인 2파이니까 플러스 1이죠. 그래서 8분의 7 더하기 1 해서 4파이분의 30뭐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B3에 보면 이제 3파이분의 2에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니까 0이 돼버리죠. 그죠? 코사인 2분의 3파이니까 0이 되니까 이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7 플러스 1 해서 이것이 이제 12파이분의 1이 되고, 4가 되면 이제 4파이분의 2니까 2파이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코사인 2파이니까 1이 돼서 마이너스 8분의 15고, 코사인 2파이니까 코사인 4파이니까 1이 돼서 8분의 7이고, 1 해갖고 이거 하니까 정확히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을 해보면은 1, 2, 3 가다가 4에서 0이 되고, 그러면 5, 6, 7 하다가 이제 8에서 또 0이 돼요. 그런 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맥락이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런 어떤 그 변화의 맥락이 이제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4와 8에서는 0이 되고, 그러니까 요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n이 4일 때 n이 4가 되면 524 곱하기 4한 거. 그쪽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 프리퀀시 내역은 다 이제 0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 압력 함수를 이제 구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BN의 사인 524 nπt. 그래서 이제 앞에 걸 구하면 4파이 분의 1이 공통이 돼요. 공통이 되고 첫 번째 항이 4파이 분의 1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15요. 4파이분의 15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2분의 30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n이 2일 때니까 여기 2를 넣고, 여기 n이 2니까는 524 곱하기 2. 그래서 1048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 거는 n이 3이니까는 여기 3분의 1에 저기 12파이분의 1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분의 사인 3 곱하기 524파이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는 0이었죠. 그 다음에 5의 경우는 5에 이제 20파이분의 1이었으니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5가 있고, 여기 5. 이렇게 집어넣으면 뭔가 맥락이 좀 보이죠. 여긴 분모가 1이니까. 여긴 2에 2가 되고, 3에 이제 프리퀀시가 계속 요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프리퀀시가 커지는 거죠. 5일 때 5, 이렇게. 6일 때 6.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아까 여기 4파이 분의 1 빼고서 보면 이제 저 6분의 30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5죠. 5, 4파이 분의 1에서 이제 5였는데 5를 갖다가 6분의 30 이렇게 써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2, 3, 4는 0이고 5, 6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규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7일 때는 또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8은 또 0이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봐야 되죠. F인데 지금 이제 요게 벌써 이제 오메가, 보통 사인 오메가 t거든요. 이게 사인의 오메가 t니까 이 각진 동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524 n파이가 각진 동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그524 n파인데, 그죠? 오메가는 524에 n파이가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각진 동수는 n이 1이니까 요거 524파이가 돼요. 그죠? 근데 오메가는 각진 동수는 2파이 f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파이 f니까 따라서 프리퀀시를 구해 보면은 즉524 오메가가 524파이일 때 프리퀀시는 이렇게 이제 파이 없으니까 여러분 2분의 524에서 262가 돼요. 262에 이제 세크의 인버스 이렇게 되죠. 즉 초당 262번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쓰면은 다른 방법으로 262Hz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프리퀀시가 나오고 색깔의 경우는 요두 배죠. 프리퀀시가 524Hz가 돼요. 그러면 어떤 프리퀀시가 가장 크게 나오냐를 볼것 같으면은 이거죠, 이거. 색깔이죠, 색깔. 보면 여기도 30이 있는데 요 30은 지금 보면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4파이 분의 1 빼고 이제 여기는 2분의 1이고 6분의 1 하니까 이쪽이 색깔이 크죠.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이제 그러니까 저기 강도 그 소리의 강도, 소리의 인텐시티는 앰플리튜드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 앰플리튜드가 요 4파이 분의 1 빼고 그냥 책에도 그렇게 거기 썼어요. 그래서 2분의 30이니까 15잖아요. 15. 15에 제곱하니까 225로서 다른 것들은 뭐 기껏해야 여기 1이니까는 1제곱해야 1이죠. 그죠? 여기 1. 1이고, 그 다음에, 그니까, first frequency가 amplitude가 1이고, 두 번째 frequency, 즉, 524Hz의 amplitude는 225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제곱해서 나타낸 거예요. 세 번째는 3분의 1인데 제곱하니까 9분의 1이 되죠. 네 번째는 0이 되죠. 그러니까 4는 0에서 거기 373 쪽에 있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세컨 프리퀀시, 즉 524Hz에서 가장 큰 그런 음의 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출중한 음은 뭐냐면 524Hz인데 거기 보면 524Hz가 이제 그 하이 C라 그러죠. 근데 C가 뭐냐면 우리로 보면 도예요, 도.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8옥타브를 뭐 이제 사람에 따라 물론 능력은 다르지만은 인간이 뭐 대단한 이제 그런 인류는 또 8옥타브를 다 듣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8옥타브 시작에 들을 수 있는 곡의 첫 번째 아주 낮은 도의 프리퀀시가 32.7Hz예요. 그 다음에 레로 가면은 요게 이제 한요첫 번째 옥타브에서는 한음 올라갈 때마다 프리퀀시가 대충 한 4Hz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옥타브의 도는 65.4. 두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두 배씩. 세 번째 옥타브에서의 도는 130.8 이런 식으로 두 배씩 늘어나요. 네 번째 260. 다섯 번째 524. 523.3인데 요 524가 바로 다섯 번째 도죠. 그래서 4번 네 번째를 갖다가 이제 미들 중간이죠. 네 번째 여덟 개 중에 중간이니까 이제 미들 C라 그랬는데 C는 도예요. 그러니까 요첫 번째 아주 낮은 요 음의 그 우리 그 이제 이런 도레미파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요 262Hz가 그 중간 음의 그 도가 되는 거고, 이 강도가 제일 큰, 이 524Hz의 음은 바로 그 다음에 한 옥타브 높은 이제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강한 거고, 요게 이제 좀 약한 거고 해서 이제 요 계열로 쭉한 거예요. 그래서 260, 524, 뭐, 262, 524, 다음에 이제 여기 1048인데, 1046.5 해갖고, 이제 대충 이렇게 쭉, 이제 그거에 따라서 프리퀀시를 한 건데, 1번, 2번, 3번, 4번인데, 네 번째 건 0이 되죠. 그죠? 네, 3번까지 있었는데, 네 번째가 이제 앰플리튜드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인데, 요거 2000, 93Hz 정도. 이 근처에 그 음은 강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는 싹 빠져버리고, 요게 제일 강하고,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요게 강하네요. 요게 1번, 요게 2번,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요거, 요게 3번, 요 강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섯 번째 거, 요거 4186 Hz 근처, 요게 이제 4번이 되죠. 4180, 그쵸. 1, 2, 3, 4는 없고, 4는 이건 0이죠. 그죠? 네 번째 프리퀀시가 0이었으니까. 여기도 다섯 번째 프리퀀시가 바로 이제 여기인데,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이에요. 그죠? 다섯 번째 프리퀀시가 25분의 1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게, 다섯 번째, 저기, 하여튼 요게 1번이고, 2번, 3번, 여기 4번이 되네요. 그죠? 여기 4번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요 프리퀀시는 0이니까, 그, 네 개를 비교한다면은, 요 이제 4186Hz가, 이제 네개 중에, 들리는 네개 중에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요세 번째 9분의 1인 게그 다음으로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큰 거죠. 그죠? 가장 작고, 그 다음으로 크고, 1번, 그 다음으로 이제 1046이고요. 1048이죠, 여기서는. 그죠? 1048이 이제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거가 이제 그 다음으로 크고, 가장 큰 것이 요거죠, 요거.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인데, 옥타브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옥타브의 도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같은 도라도 이게 이제 높은 도와 낮은 도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가 그 압력 시간에 따르는 압력 함수가 그 책에 372쪽에 그림 10.1처럼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프리퀀시에 따르는 강도를 비교했을 때 결국 이제 도 사운드가 쭉 나오는데 가장 강한 것이 다섯 번째 옥타브의 도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가 네 번째 옥타브의 도가 강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에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첫 번째 프리퀀시가 제일 강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이 프리퀀시가 제일 강하다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강조했죠.